네, 지금부터는 스페이드 종목 10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서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한국투자증권의 길건우 FC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릴레이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아, 나저 종목 평소에 관심 있었는데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떠한 종목이 나왔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먼저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이마트를 시작으로 삼성 SDI, 룸투코리아, 스튜디오 드래곤, 아모센스 총 5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길건우 FC의 픽은 레이와 오리온, 화성 엔터프라이즈, 골프존, 혜성 DS 이렇게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명 잘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한 종목씩 한 종목씩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성우 사장님. 네, 뭐첫 번째 종목은 이마트 말씀드릴 텐데요. 뭐 어제도 지금 얘기가 좀 나왔었죠. 대형마트에 대한 이 의무 휴일제를 좀 폐지한다는 부분이 이제 그 과제로 좀 선정이 됐는데, 뭐 그런 점에서 어제도 그렇고 한 이틀 연속 좀 이마트가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저 오늘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하면은 이 상승분에 비해서는 조정이 거의 안 받는다. 한마디로 추가된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마트가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지금 단언은 할순 없죠. 지금 물가가 오른 다음에 이 부분이 그대로 소비재의 가격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이제 지갑이 많이 안 열리는 현재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저는 왜 이마트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이런 뭐 좋은 호재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주가의 급속도로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식품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비식품 쪽에서의 비중은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식품 쪽이 아마 비식품보다는 이원그 가격에 대한 올라가는 추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종합해보면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지금 현재 접근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들어봤고요. 이어서 길건우 FC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레이를 가지고 와봤는데 그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나 뭐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그래도 주가 흐름이 조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현지 치과기기 유통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중국을 단일 시장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세계 치과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통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이제 대리점이 한 150개 정도 있고요. 뭐 디지털 디자인 센터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매출도 뭐 310억 정도 했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 30% 정도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33억 정도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반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제품 대비해서 또 신제품을 또 최근에 출시를 했는데 뭐 구강 스캐너, 밀링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반기부터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메가젠이라고 이제 메가젠 임플란트 있는데 여기에 OEM 방식으로 공급도 예정되어 있고요. 사실은 또 6월 달에 뭐 공시 같은 게 있었는데 용인 공장을 매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배 정도 증설을 할 계획까지 있다 보니까 하반기 때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 빠르게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좀 말씀드릴 텐데 주가 좀 꾸준하게 7월 초부터 잘 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이 삼성 SDI에 대한 그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좀 좋아지고 있죠. 불과 이제 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3,800억 초반이나 그 내외로 좀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4,280억까지도 좀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이런 추정치가 높아지는 부분이 그대로 좀 주가 좀 현재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중대형 전지 쪽 같은 경우가 어떤 원가 상승이 그대로 지금 판가에 잘 반영이 되는 상태에서 이 원가 상승에 의한 우려감은 역시 뭐 이 중대형 전지에 대한 수요 부분이 늘어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진 부분은 잘 이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지금 환율 효과도 분명히 삼성 SDI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 삼성 SDI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전에 삼성 SDI가 다른 배터리 업체들보다는 투자에, 그러니까 투자에 좀 인색하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 어제였죠.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1조 7천억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그런 약간 보수적인 이미지가 많이 탈피하는 과정에서, 분명 이런 부분은 삼성 SDI의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최소 8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목표주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은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종목입니다. 네, 저는 오리온을 한번 네. 두 번째는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부터 짚어야 되겠죠. 6월 매출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뭐 매출은 한 2천억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30% 정도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75%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오리온은 조금 정책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판가를 얼마나 인상을 하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포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9% 정도밖에 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25%, 베트남이 52%, 러시아에서 89% 정도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도 있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또 판매량이 거의 9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원 부자재 가격이 정말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사실은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게 조금 지배적이긴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을 아마 한 18% 정도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제품 라인업을 매출을 기존에 많이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시제품 라인업을 추가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도 성장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11% 정도, 영업이익도 한 1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 10만 원대 저항선을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0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이성우 차장님의 다음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룽투코리아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룽투코리아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국이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룽투 게임즈에 대한 그 일정이나 그런 이슈가 가장 룽투코리아의 주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이번 주에 그 블레이스 이터널에 대한 사전 예약자 수가 80만 명이 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거의 답보 상태여서 좀 어떤 전에 답보 상태에서 좀 바뀐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룽투 이 블레스 이터널 같은 경우가 이 작년이었죠. 이제 중국 쪽에서 우선 첫 번째로 오픈한 이후에 생각보다는 저조한 어떤 MAU나 이런 부분을 기록하면서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이런 사전 예약자 수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성공 기대감이 하나둘씩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장 어떤 룽투코리아의 뭐 재무적인 개선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기대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많이 준비했었던 부분 그리고 주가 눌려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어떤 반등 여력은 하반기 때 또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역시 로열티 수치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계속해서 이 룽
이마트 이 코리아의 가장 큰 기본 베이스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중요한 점은 아시안이나 아시아와 글로벌적으로의 파이프라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작은 게임주가 대형사로 바뀌는 과정을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강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매출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룸투코리아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종목입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들고 오셨는데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투자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정도가 이제 기저효과를 딛고 올라가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화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디다스랑 굉장히 좀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아디다스의 재고 변화량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2분기 매출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동기에 대비하면 한 27%, 영업이익은 82%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크게 이유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선은 선박 적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매출이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베트남 쪽이 조금 정상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2분기 매출보다는 사실은 하반기 매출에 조금 영향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너무 안 좋아서 올해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뭐 사실 7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7월 달에 한 11,000원대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화성 엔터를 매입을 했어요. 심지어 10,000원 초반대까지 빠질 때도 꾸준하게 매입을 했는데, 최근에 조금 회복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조금 올라가는 게 조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디다스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노후 제품이 대부분 소진이 됐다 보니까 재고를 비축할 채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러면 하반기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건우 FC님의 세 번째 종목 화성 엔터프라이즈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빠르게 이성훈 차장님의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최근에 또 뜨거운 종목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들고 오셨습니다. 네, 우선 뭐 넷플릭스 효과도 그렇고, 네. 뭐 우영우 뭐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거는 효과 때문에 지금 이제 OTT 관련 기업이라기보다도 이제 제작사,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우선 메이스토리나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기업들, 뭐 위적 스튜디오 많이 좀 그 관심 높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그 전에 뭐 신작도 개봉 예정인 신작도 그렇지만은 이 그 전에 만들었던 이 드라마들이 이 넷플릭스가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나 그리고 애플 TV 그리고 티빙 여러 가지 이 OTT 기업들한테 그 판매를 하면서 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이 이제는 불과 이제 오징어 게임 작년에 개봉한 이후에 많이 바뀌었죠. 갑가을이 많이 바뀐 현재 분위기로만 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역시 뭐 2분기 실적도 어닌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로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을 드리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그 전에 넷플릭스랑은 거의 비중이 지금 20%까지 줄었거든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그 컨텐츠 OTT 업체들한테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격 협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유리한 위치에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TT 관련주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그 중에서 조금 더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길건우 FC님의 다음 종목 들어보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골프존입니다.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체감하고 계실 텐데.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는 항상 피크아웃 논란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도 아마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피크아웃은 조금 더 이연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관점을 조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때 실적이 이제 조금 괜찮게 나온 가장 큰 이유가 가맹점이 또 증가를 했어요. 한 120개 정도 신규 가맹점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회원수가 사실은 꾸준하게 늘어나야 이 사람들이 게임을 열심히 해야지 매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통합 회원 누적수도 사실 최근에 카카오 골프가 조금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골프존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한 333만 명, 두 달 전에 이 정도 됐는데 현재는 400만
4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한두 게임만 한다라고 해도 매출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GDR이라고 해서 골프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사실은 골프 레슨의 인구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GDR 시스템이라고 해서 레슨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외부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게 조금 판매가 조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가 하락 대비해서 사실은 골프존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피카운 논란은 조금 너무 섣부르지 않나. 그래서 하반기까지 조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골프존 현재 주가 14만 4,900원인데요. SK증권에서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2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지금 FC님과 똑같은데 좀 동일한 의견이에요. 누가 실적 피크아웃을 논했는가 이러한 리포트를 발간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네 가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종목 이야기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먼저 중국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강보합권 0.13% 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상승폭 이어나가면서 0.3%가량 상승력 지속하고 있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게 조금 더 탄력이 좋습니다. 0.69%가량 상승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0.6% 오름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도 현재 구간 0.2%가량 상승력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만 조금 변동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0.3%가량 하락하면서 2400선에서 좀 지지라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0.3%가량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798포인트선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남은 종목들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우 차장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이죠? 예, 아모센스 말씀드릴 텐데요. 네.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아모텍의 자회사, 특히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가반수가 거의 차패시트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무선충전 모듈 같은 경우도 20% 차지하고 있지만 이 차패시트 쪽에서의 뭐 이슈가 가장 아모센스의 주가를 자극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차패시트의 적용처는 늘어나고 있죠. 그전에 어떤 스마트폰 무선충전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이 자동차 그리고 뭐 폴더블 전자 필기구까지도 확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아모텍 같은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모센스가 그런 차패시트를 아모텍에 납품하고 아무튼 삼성전자와 같은 이 대기업도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결고리는 저는 굉장히 좀 깔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UWB 모듈 개발에 성공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은 좀 의심을 안 할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전자파 차폐 관련 부분 쪽에서는 기술 쪽에서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경쟁사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모센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7월 초부터 주가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보다도 계단식으로 잘 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이센조님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좀 접근하면 좋겠냐라고 여쭤봐 주셨거든요. 목표가도 간단하게 설정해 주시죠. 우선 증권사들이 아모센스의 목표 주가를 지금 딱 레이트를 좀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짧게 한 20% 정도만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한 17,000원 정도에서 주가를 17,000원 갔다가 가서 주가를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모센스 기술력으로 봤을 때 만점 가는 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17,000원이라는 부분을 설정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는 걸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좀 유효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길건우 FC님 어떤 종목이죠? 네, 반도체 부품 전문회사인 혜성 DS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혜성 DS가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이제 평균적으로 기존의 3년치를 보면 10%가 좀 안 되거든요. 한 8%대, 9%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뭐 영업이익률을 보면 2분기 때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20%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매출이 2,100억인데 영업이익이 540억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공급, 캐파는 정해져 있는데 수준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고마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증설을 한 거는 있어요. 근데 이 증설 물량은요, 사실은 11월 정도, 그러니까 거의 올해 끝날 때부터 공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까지는 고마진이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업부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뭐 리드 프레임 사업부는 한 30% 정도 성장했고요. 패키징 기판 쪽이 또 최근 들어서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46% 정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3분기에도 저희는 실적이 그래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93% 정도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꾸준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개인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조금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주가 자체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지만 뭐 충분히 더 반등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탑픽 종목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의 오늘의 탑픽은 어떠한 종목일까요?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네. 가장 이슈가 좀 많이 몰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목표가는 83,000원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70,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짚어봤고요. 이어서 길건우 FC님은요? 네, 저는 골프존입니다. 골프존. 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에도 사실은 피크아웃은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이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주가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더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서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13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